안녕하세요. 장인택입니다. 네. 토요타 크라운이 새로 나왔어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적도 있었지만 토요타 코리아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거는 이번이 처음 들여왔죠. 토요타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네, 근데 세단이 아니고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완전히 새로 나왔어요.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토요타 크라운이 벌써 16세대인데 신형 크라운을 처음 만들 때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세단을 만들어내는 게 옳은 일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딱 던졌고,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크로스오버 스타일, SUV의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이제 가장 좋은 차가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플래그십 자동차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일단 스타일 자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크라운 세단, 예, 일본 가면은 택시로도 막 다니는 크라운 콤포트, 뭐 그런 세단의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미래에서 온 듯한, 예, 그런, 예, 하여튼 뭐 새롭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이즈는 그랜저보다는 조금 작아요. 소나타보다 2cm 정도 크고 높이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이제 휠이 21인치 휠이 들어가서, 예, 상당히 당당해 보이는데 차체 크기는 그랜저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보다 조금 더 큰 상태. 예, 아무래도 토요타 크라운은 일본에서도 팔아야 되는 차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여러 가지 차체 사이즈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5m 넘지 않는, 4.9m가 약간 넘는 일본의 도로 실정을 감안하고 만든 사이즈라서 조금 사이즈가 이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매끈하게 다듬은 스타일이죠. 불필요한 라인이라든가 뭐 예전에 세단처럼 막 각을 딱딱 잡아가지고 만든 이런 세단이 아니고 둥글둥글하게, 예, 뭔가 필요한 것들만 갖고 만든 디자인이에요. 라데타 그릴이 큼직하게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는 얇게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고, 주간주행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요즘 전기차나 전동화된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공기가 뚫려 있는 데는 여기 와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밑에와 위에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막혀 있어요. 본닉과 라디에이터 그릴이 약간 좀 앞으로 좀 나가려고 그러는 약간 이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옆으로 오면은 휠을 감싸는 요 크레딩이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확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바닥 여기도 이제 크레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예, 뭔가 실용적이고 SUV 같은 그런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같은 사이즈예요. 브리지스톤 투란자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예, 사이즈는 둘두로 45, 21인치. 앞과 뒤가 같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도 약간 높은데 여기는 높지만 저 밑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낮은 것 같지? 여기는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가운데는 바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냥, 예, 여기는 높게 됐는데 가운데는, 예, 바닥이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 뭐 라인을 넣거나 뭐 이러지 않고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볼륨 위주로 만들어냈고요. 이런 루프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좀 날렵하게, 예, 날렵하고 시원시원하게 뽑아냈고요. 뒤에를 패스트백 스타일로 이렇게 매끈하게, 예, 스포티하게 딱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예, 이렇게 생겼으면은 유리까지 이렇게 같이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 트렁크를 열면은, 예, 전동식 트렁크도 아니란 말이야. 와, 전동식 트렁크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열립니다. 사실 여기만 열려도 이렇게 좁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요즘 세단들이 대부분 여기만 열리기 때문에 요즘 세단에 비해서 이렇게 좁다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 그러면 유리창까지 확 열리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하거든요. 근데 전동식 트렁크 안 들어간 거는 어디서 깜짝 놀랐는데, 전동식 트렁크가 안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할 때 눌리죠, 이게. 예, 여기다 뭐 짐 넣어놨다가 이렇게 좀 눌릴 수 있는 이런 트렁크 구조라서 바닥에는 여러 가지로 수납 공간 잘 돼 있는데, 예, 그 트렁크도 잘 마감은 되어 있어요. 띠리링 띠리링. 자, 이렇게 접으면은, 예, 이렇게 접어서 뭐 긴 짐을 넣을 수 있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은 트렁크랑 이렇게 턱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걸로 뭐 차박하실 분은 뭐 없으시죠? 뭐 차박하거나 그럴 차는 아니고요. 짐 넣을 때 조금 이렇게 쭉 긴 짐 넣을 때는 여기 턱이 이렇게 심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운전석은 시원시원하게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예, 키는 그냥 키입니다. 그냥
플래그십인데 이렇게 실용적으로 보이는 키를 줬네요. 10.3인치 계기판 시원시원하게 뭐 한글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돼 있고요. 계기판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시인성 좋고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큼직하게 시원시원합니다. 내비게이션도 뭐 괜찮고. 이거 오디오를 또 들어봐야 되나? 이거 저기 JBL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잠깐만 들어보죠, 그러면은. 그냥 약간 프래그십 세단의 소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카니발에서 듣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넣으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없는 거야, 설마? 당황스럽네. 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라운드뷰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이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350마력이나 되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주행 모드가 커스텀,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노멀, 컴포트, 에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 장치 끄는 거랑 오토 홀드 기능, 그다음에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여기 이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빼서 좀 더 넓게 수납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컵홀더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성은 상당히 좋네요. 특히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는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콘솔 박스는 왜 이렇게 작게 설정을 해놨을까요? 콘솔 박스는 너무 아담하게 해놨네요. 자, 그리고 요 센터 콘솔은 이쪽에서 열 수도 있고 이쪽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안에 넓이는 뭐 그냥 통상적입니다. 그냥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열선 요 색깔이면 통풍은 파랑색으로 해주면 좋은데 파랑색이 아니고 그냥 연두색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네요.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 에어컨 송풍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2.4리터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 350마력짜리 고급 모델입니다. 이게 가격이 6,480만원짜리인데 트렁크가 이렇게 그냥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룸밀러는 테두리도 알팍하게 잘 들어갔고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는, 이렇게 넓어지는 건데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붕은 아주 널찍하게 열리는데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바가 너무 굵직하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자, 하여튼 요 정도로 제가 앉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핸들은 뭐 이렇게 다 조절이 되고요. 요 정도로 앉아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자, 요 정도. 요 정도. 플래그십 세단다운 널찍한 실내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도 앉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제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실내 공간은 널찍합니다. 밑에 발 공간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뒤에가 날렵하게 돼 있는데도 여기를 움푹 파놔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살짝 스치긴 하지만 좁은 공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걸이 이렇게 하면은 팔걸이가 탁 그냥 여기까지 떨어지고, 컵홀더 있고, 뭐 열리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까지는 있고요. 앞좌석 창문이나 뒷좌석 창문이나 뭐 이중 접합 유리 이런 거 아니고요. 앞좌석 창문은 조금 두툼한 유리인데 뒷좌석 창문은 좀 더 얇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있고 USB-C 타입 두 개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요 정도만 도톰하게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냉각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벤트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열이 나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공기 순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리고 뭐 문짝에도 뭐 스피커라든지 뭐 보틀 홀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플래그십 세단인데도 위에 이렇게 접합식 문짝을 쓰긴 하네요.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마감을 했는데, 이런 데만 살짝 마감을 해놓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검은색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트렁크에서 일단 한번 놀랬고요.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거라서 제가 한번 조금 놀랬고요. 그 다음에 6,480만원짜리인데 막 접합식으로 이렇게 용접해서 만든 문짝이 뭐 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통문짝이나 이런 걸로 매끈하게 이런 그레이 존도 다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조금
이런 거는 너무 잘 마감을 해놨어요. 플라스틱으로 이런 거 애프터마켓으로 많이 사가지고 하시잖아요. 튜닝을 하시는데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다 커버링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푹신푹신하고 착자감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소재가 아주 좋은 소재는 아니에요. 진짜 가죽은 진짜 가죽인데 이렇게 나파 가죽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가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확 위협할 만한 좀 파워풀한 세단일 줄 알았는데 조금 좀 힘이 빠지네요. 이렇게. 트렁크 전동식이 아닌 거는 이거는 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엔진은 뭐 350마력이나 되는 아주 파워풀한 엔진에 사륜구동이에요. 사륜구동. 뒤에까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기계식 사륜구동이 아니고 전자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뒷바퀴 사이에도 한 8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 전기 모터를 이제 순행식으로 냉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총 출력이 한 350마력 정도 되는 고성능 차고요. 그다음에 연비는 리터당 11km 정도 나오는 350마력에 리터당 11km 정도 나오면은 뭐 연비도 꽤 괜찮은 셈이죠. 야, 이것도 본닛도 짝대기예요. 와, 이거 여러모로 조금 놀라운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오, 뭐야? 이렇게? 본닛도 짝대기 방식인데 조금 조금씩 놀라운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도요타 신형 크라운은 두 종류가 나와요. 2.5L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이제 요거 보고 계시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요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좀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에 요건 100대 정도만 공급이 가능하고 이제 2.5L 하이브리드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공급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고로 원톤 모델, 이렇게 바디 컬러로 된 것만 들어오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투톤 컬러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여기까지, 트렁크 여기 이제 파팅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데까지만 다른 색깔로 뒷부분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칠한 게 아니고 다른 색으로 칠해진 부품을 딱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지금 다른 부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 여기까지가 이제 검은색이나 뭐 다른 색깔로 해서 투톤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투톤 모델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톤으로만 들어오는데 뭐 요 정도면은 그냥 랩핑 하는 데 가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아마 100만 원 정도면 아마 투톤 컬러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톤 컬러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토요타 신형 크라운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며칠 뒤에 시승 행사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주행 느낌과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차 발표 현장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